죄수를 태우고 호송 중이던 차량 한 대가 철길 앞에 잠시 정차합니다. 의문의 차량 한 대가 고의적인 사고를 내는데요. 알고 보니 뒷좌석에 있던 죄수를 꺼내준 일당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산장으로 휴가를 오게 된 메리. 메리는 산장 근처에 사는 페이지를 잠시 만납니다. 슈퍼마켓에서 맥주를 구매하던 중에 자기들과 또래로 보이는 소년과 마주치게 되고 어쩌다 보니 그가 묵고 있는 숙소로 동행합니다. 차에서 기다리겠다는 메리. 하지만 자꾸 불안합니다. 메리는 계속해서 나가자고 하였지만 친구 페이지는 조금만 놀다 가자며 설득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와 놀던 그녀들의 눈앞에 나타난 낯선 사람들. 그 소년과 아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메리와 페이지. 그중 한 남자가 소년을 향해 너는 왜 아무나 이곳에 들이냐면서 소리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지명수배 중이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차량에 강제로 타게 된 그녀들. 그녀들을 태운 이들의 차량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녀들이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결국 차량이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서 그제서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탈출한 메리와 페이지. 그야말로 목숨 건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떠한 차량도 지나가지 않는 숲속. 결국 멀리 가지 못하고 메리가 먼저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메리를 잠시 뒤로 하고 이곳을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페이지. 하지만 그녀 역시 이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고 말죠. 그렇게 이들에게 붙잡히게 된 메리와 페이지.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은 페이지를 보며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메리.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메리까지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메리가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겨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돌덩어리 하나. 그의 머리에 돌을 던진 메리가 필사적으로 숲을 탈출합니다. 눈앞에서 도망친 메리를 뒤쫓는 범죄자들. 평소 수영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던 메리는 눈앞에서 호수를 발견하고 그대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호숫가 근처에 부모님이 계신 산장에 있었기 때문에 메리는 혼 힘을 다해 헤엄치지만 그때 총을 맞게 되면서 정신을 잃습니다. 친구 페이지를 잠시 만나러 나갔던 딸 메리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산장에 낯선 자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하나뿐인 딸 메리를 성폭행했던 범죄자들이었죠. 그칠 줄 모르는 폭우 속에서 몸까지 다친 이들을 챙겨주는 부모님.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된 소년은 메리의 사진을 발견하는데요. 이들에게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을 제공해줍니다. 무언가 삐그덕거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는 메리의 부모님. 그리고 눈앞에서 발견한 믿을 수 없는 딸의 처참한 모습. 하나뿐인 딸 메리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이 조금 전 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본격적인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자들을 분노케 하면 일어나는 일을 그린 이 영화는 하나뿐인 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인간들을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부모의 복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평점 8점대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공포와 스릴러물 좀 즐겨보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개봉했을 당시 극장에서 직접 관람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보다 더 이해할 수 있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복수의 2배, 아니 10배 이상으로 되갚아 줄 겁니다. 폭행, 납치, 감금된 딸을 위해서 부모들의 복수를 그린 비슷한 영화로는 테이큰이 있겠고요. 이 작품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한 여자의 복수를 그린 리무덤의 침을 뱉으러가 있으며 그 작품과 비교하며 관람을 해도 괜찮은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2009년에 개봉했던 왼편 마지막 집이라는 공포영화고요. 오늘도 영상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소개를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여러분 모두 살펴가세요.